여의치 않습니다. 네, 그리고 세비오도 정리가 되면서 이러면 데이트레드 게이밍이 안쪽으로 한 번 더 들어올 수 있는 타이밍이 먼저 생기죠. 자, 로키가 연막 안에서 좀 기다리고 있는데 플러드를 계속 살려주고 있는 루미너시티 게이밍. 그리고 뒤쪽에서 진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면 데이트레드 게이밍이 들어오는 걸 먼저 신경 쓰는 게 맞긴 하거든요. 당장에 이누닉스를 찾는 건 좀 위험 부담이 큽니다. 보급 상자까지 가져간 데이트레이드 게이밍. 네. 위치 봤어요. 이누닉스 선수 천천히 자기장을 따라오면서 2등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긴 한데요. 수류탄. 와, 차량파괴. 그리고 누리제 수류탄 다시 하나 들어갑니다. 이거 마무리될 것 같은데요. 투천복이 정확하게. 오. 스네이커스가 일단 살아있긴 한데 추가 수류탄이 있나요? 있어요. 자, 지금 푸치 선수가 이누닉스 선수 위치 확인하긴 했거든요. 다들 자, 이누닉스. 갑자기 이누닉스! 자, 갑자기 분위기 1대1! 스네이커스가 1대1! 자, 이거 살릴 수 없습니다. 네. 자, 체력 회복했죠? 자, 위치 자체는 이누닉스가 좋아요. 네. 네. 살리고 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자, 그걸 알고 있어요.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누닉스는 타이밍을 주지 않고 들어올 겁니다. 자, 성광이나 성광 하나만 있으면 마무리 될 수 있어요! 자, 성광 날려오는 위치 확인했고요. 그리고 한 번 더 피해주고 성광 두 개 피해주고 상대방 나오실 때 상대방 들어오세요! 멋지게 유종의 미를 장식하면서 그룹 스테이지 위너 브라켓으로 진출합니다. 다나와이 스포츠입니다. 갑자기 분위기 다나와이 스포츠. 네. 사이루트가 그래서 만약에 베가스가 갑니다. 네. A로 선수가 베가스 살리는 도중에 뒤통수 치면 가야죠. 이게 이제 다나와이 스포츠 가자. 치킨 먹으러 가자. 지금이다. 사이루트 자, 지금이요. 네, 지금이요. 자, 서프. 자, 이거 럭키 이벤트예요. 신중하게.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이거. 신중하게. 플러스 오픈런에 저한테 살았어요. 사플부터. 예, 들어오는 거 지금 위치는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황인데. 아, 사플 읽었어요, 네, 이거. 읽었어요. 자, 던져주고. 그리고 묶어두고. 네. 이루스가 와야 되니까 그때까지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자, 요거는 약간 위치를 읽혔습니다, 살루트 선수도. 네. 그러면 수류탄 조심하면서. 그렇죠. 잘 빠져서 눕는 플레이 좋습니다. 자, 2대 2. 눕는 플레이 나오죠, 우재현! 야, 자, 치킨 박자. 그러면 여기서 위치 읽었어. 직생했고. 나도 있어. 자, 살루트. 자, 다데일 최고의 전문가 이노닉스. 네. 나이스가 이노닉스. 남았습니다. 어제도 한번 했어요. 어제도 한번 했습니다. 자, 이노닉스 판이 여러 개 있죠. 그래서 22마리면 22명 보낼 수 있죠. 뒤로 보내야 돼요. 자, 여기 술탄 나요. 자, 먹었어요. 네, 탄 먹었어요. 자, 위치 바꿔주고 손이 내고 성동격서입니다. 동쪽에서 손이 내고 성동격서 치는. 그렇죠. 홍길동한테 플레이. 자, 이노닉스는 충분히 할 수 있는 플레이고 생단의 A로 선수입니다. 자, 둥글게 둥글게요. 네. 이런 상황에 이노닉스는 도가 텄습니다. 그렇죠. 오, 야, 야, 보여. 어. 워워 3배율. 자, 읽혔어요. 위치 읽혔어요. 조심해야 돼요. 오야야. 예, 예. 엎드리기. 오. 괜찮아. 자, 위치 봤어요. 야! 다나와 이스포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굴의 투지런. 정말 힘들게 치킨을 만들어낸 기적 같은 스토리. 야, 이 플레이가 역시나 많은 대한민국 팬분들 입장에서는 다나와 이스포츠 이런 거 해주길 바랬었거든요. 아니, 이게 미친 플레이예요. 먼저 맞았거든요. 그렇죠. 방금 보셨잖아요. 이노닉스 선수가 반대쪽으로 꺾어버리면서 헤드를 피해주면서 집중된 사격으로 이거 기적의 치킨을 만들었습니다. 그렇죠.